자, 그 다음에 뭐 문제 5번. 아세틸렌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자, C2H2를 우리가 아세틸렌이라고 합니다. 산소하고 결합하게 되면 무조건 CO2가 나오겠고, 무조건 H2O가 나온다. 탄소가 왼쪽에 2개, 오른쪽에 1개, 그래서 2. 자, 그 다음에 수소는 왼쪽에 2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그 다음에 산소는 오른쪽에는 5개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2.5, 그죠? 2.5O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세틸렌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약몇 몰이 되겠는가? 1몰일 때, 그죠? 아세틸렌 요거 1몰일 때, 그죠? 자, 공기량은, 그죠? 이론 공기량 A0라고 하면, 그죠? 0.21분의, 그죠? 0.21분의, 뭡니까? 산소량 O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세틸렌 1몰을 완전 연소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X몰이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몰일 때 이것은 우리가 2.5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X값은 2.5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론 공기량 A0라고 하면 0.21분의 2.5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11.9몰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11.9몰이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하는 유체 압력에 의하여 생기는 금속의 탄성 변형을 기계식으로 확대 지시하여 압력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금속의 탄성 변형을 이용한 압력계, 그죠? 탄성 변형을 이용한 압력계. 이 답은 프로ton간 압력계. 이거 외에도 벨로우즈 압력계. 벨로우즈 압력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벨로우즈 압력계. 그 다음에 다이아프램 압력계, 그죠? 다이아프램. 다이아프램 압력계.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금속의 탄성 변형을 이용한 압력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6번의 해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에 3.65kg의 염화수소 중에는 HCl 분자가 몇개 있는가?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분자 1몰에서는, 그죠? 분자 1몰은 수용할 수 있는 분자 개수가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죠? 뭡니까? 염화수소 분자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램으로 나타내게 되면 36.5g일 때 수용할 수 있는 분자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3.65kg이다. 그죠? 3.65kg이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그램으로 나타내게 되면 1kg은 우리가 1000g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킬로그램, 킬로그램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몇 몰이 나오겠는가? 아, 몇 개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곱한 값하고 이렇게 곱하면 우리가 X 값을 산출을 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36.5 곱하기 X 이꼴은 3.65에다가 곱하기 1000에다가, 그죠?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X 이꼴은 몇 개가 되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7번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값이 6.02 곱하기 그죠? 6.02 곱하기 10의 25승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8번. 과산화 나트륨과 물건 아세트산이 반응했다. 과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면 Na2O2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세트산 CH3COOH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게 되니까 CH3COONA. 그죠? Na 더하기 뭐가 되는가 하면 H2O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트륨이 두개 있기 때문에 왼쪽에 두개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도 두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탄소가 네개 나와 있죠. 그렇죠? 네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4 이렇게 적어 주시면 탄소가
뭡니까? 네 개로, 여기에 탄소가 하나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죠? 여기에 탄소가, 자, 여기 보시면은 탄소가 여기에 한개 있고, 여기에 한개 있으니까, 앞에 2가 있으니까 네 개. 그러면 여기에도 탄소가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가 2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수소가 세 개, 네 개, 앞에 2가 있으니까 8개, 수소가 8개. 그러면은 여기에 수소가 없죠. 여기에 8개가 되려고 하면 앞에다가 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산소를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산소는 여기에 2개 있고 앞에 2가 있으니까 4개. 여기에 2개 있으니까 총 6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2개 있으니까 여기에 4개. 그죠? 2, 4, 8. 2, 4, 8.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2, 4, 8, 그죠? H2O2. 물과 나세트산하고 반응하게 되면, 뭡니까? 맞아떨어지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이 앞에 두개 있고, 뒤에는 한개 있기 때문에 2를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탄소가 보면, 여기에 한 개, 두 개, 네 개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한 개, 두 개, 네 개로 되니까 2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 세 개, 네 개, 2, 4, 8, 8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 수소가 뭡니까? 세 개가 나와, 2, 3은 6, 6개 나와 있죠. 그죠? 6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6개 나와 있기 때문에, 총, 뭡니까? 8개가 되어야 되니까,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산소 개수를 맞춰보면, 여기에다가 한 개, 산소 개수를 맞춰보면, 여기에다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 2가 있으니까 네 개. 여기에 두 개가 있으니까 총, 이렇게 더하니까 여섯 개.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한 개, 두 개, 네 개. 그죠? 여기에 두 개가 있으니까, 그죠? 총 여섯 개. 아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개수가 맞아떨어진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알고자 하는 것이.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자, 요 물질이 뭐다 말입니까? 제6류 위험으로 해당이 되는 과산화수소가 되겠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하고 산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가 6류 위험으로 해당이 되는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된다. 이게 우리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